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눌러주세요. 한국 투자증권 퇴직연금 아주 관리 수수료가 무료라는 거 꼭 이분이 말씀해 주시죠.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때 제가 IRP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장인이어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퇴직연금 가입하고 그렇습니까? 있어서. 네. 아, 그때 그러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IRP는 직장인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퇴직금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퇴직금이 한도가 있어요. 네. 그 정산 받는. 네. 그것만큼을 채우면. 네. 굳이 이제 IRP를 할 필요는 없고.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이미 퇴직금이 뭐 몇 억대로 쌓였다 이거죠? 그렇죠. 네. 아, 솔직한 모습 그랬으면 너무 고맙습니다. 좋겠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 상황. 뒤로 가면서 힘을 쭉 받았군요. 네. 오후 한 2시 넘어서부터 어떤 일이 오늘 좀 있었는지 우리 박정희 차장님께 하나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코스피가 장중에는 뭐 3000선 밑으로 내려가서 2991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좀 상승을 많이 했어요. 20포인트나 상승하면서 3020포인트. 특히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지수가 1.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027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걱정하신 분들도 살짝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 배당락입니다. 내일이? 네. 그렇죠. 이제 네. 오늘 기준으로 이제 종가 오늘 종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이 배당락일. 네. 내일 모레는 이제 우리 폐장일 예. 끝나는 폐장일 납회일. 네. 예.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요. 일단은 이제 대주주 요건에 해당 오늘까지. 이제 한 종목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피하시려고 매도를 하는 물량이 개인 투자자 물량이 많을 것이다 라고 좀 걱정을 했었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배당을 받으면 좋지만 이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금융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네. 금융소득종합과세 걸리느니 내가 이거 지금 오늘 팔고 내일은 이제 배당 락이라고 해서 배당이 떨어지면 주식도 함께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락 때 싸게 다시 사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매도하는 물량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물량들 때문에 매도 압박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걸 외국인과 기관이 이겨냈습니다. 오늘 개인이 1조 9,975억을 팔았고요. 기관이 1조 5천억을 사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4,400억을 샀습니다. 많이 샀네요. 코스닥은 더 많이 샀거든요. 기관이 네. 개인이 1조 1,600억 원을 팔았고요. 네. 기관이 8,200억, 외국인이 3,3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또 장 후반에 들어오면서 계속 쭉쭉쭉쭉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네.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이게 코스피에서 기관이 1조 5천억 사는 거랑 코스닥에서 8천억 사는 거랑은 이 상대적인 규모에서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올랐고요. 그렇습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에서 대형주라고 하면 뭐 사실 딱 있잖아요. 코스닥 대형주. 네. 시총 상위 종목. 셀트리온. 그렇죠. 그 셀트리온 대표하는 바이오. 바이오. 네. 그리고 2차전지. 2차전지. 그리고 게임. 게임이 시총이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코스닥에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뭐 펄어비스나 뭐 한두 종목 있었는데 막 게임주들이 연말에 급등하면서 게임주들이 시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여기다가 오늘 반도체 장비 부품주까지 뭐 삼총사 플러스 반도체까지 해가지고 오늘 코스닥이 아주 불을 뿜는 날이었고요. 이유를 뭐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건 뒤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2025년도에 수소차로 네네네. 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한다면서요?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전기차?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소재 쪽들이 오늘 뭐 최근에 조금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 좀 굉장히 좋았고요. 게임주들이 다시 또 뭐 메타버스, 뭐 엔터주 이런 것들과 함께 오늘 상승을 했는데 NCT가 올해 SM의 아이돌이죠. 네. NCT가 올해 천만 장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음반을? 네. 정프로님 예전에 어릴 때 가장 많이 음반 판 사람이 누구셨어요? 음방울 자매. 음방울 자매가 왜 나? 음방울까지 갑니까? 근데 김건모 아니에요? 김건모. 토끼 소녀도 있었고 뭐 하긴 한데 네, 김건모 씨. 김건모가 많이 팔았어요. 뭐 내면 뭐 밀리언이었고. 신승훈. 네, 300만 장. 그렇죠. 뭐 거기다 플러스 이제 그때는. 그 길보드 차트라고. 그렇죠, 맞아요. 길보드 차트. 리어카에서 팔던 그 테이프가 사실은 이제 훨씬 더 많았죠. 어마어마한 판매량은 네, 분명히 있었을 텐데. 신승훈, 김건모 뭐 이런 분들. 그 기록은 이제 김건모 씨가 가지고 있는데. 네. 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350만 장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판 앨범이 네. 정프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길보드, 네. 리어카에 테이프까지 합치면 뭐. 그래도 한 5,600만 이상은 아마 될 텐데 네. 그죠? 네, 그거보다 더 많을 텐데 네. NCT가 올해 천만 장 이상 팔았고요. 중국에서 많이 파나요?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파는 것 같아요. 네.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파는 것 같고 지금 정규 3집 유니버스가 또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엔터주들이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특히 YG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다 급등을 했고 쇼박스가 오징어 게임 후속작 뭐 이거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제 컨텐츠 관련된 업종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네. 오늘 그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막 25%까지도 막 컴투스 홀딩스? 네. 이 예전에 게임빌이죠. 그러면서 게임주들 상승을 주도를 했고요. 네. 바이오도 오늘 급등했는데 바이오는 사실 최근에 낙폭이 좀 많이 과대해서 아 이제 또 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올라오고 떨어졌다 싶으면 올라오고 뭐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요새 셀트리온 수급을 보시면 한 4거래일 연속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그냥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레키로나 주사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레키로나를 건강보험 이제 수가로 맞을 네. 수 있다. 이 모두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코호트 격리되는 요양시설 이런 쪽에 이제 방역 강화를 위해서 코호트 시설 확진자에 대해서는 레키노나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바이오들도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비차입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대형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정프로 역시 조금 괜찮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통신장비가 좋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이쁨 받으려고 5G도 준비를 했어요. 아 준비하셨어요? 네, 뒤에 네. 뒤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5G 아주 좋았죠. 예, 네. 아주 좋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일단은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아 갖다 붙이기라니. 충분히 성장성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 성장성을 지금 보고 예. 이제 연말이고 내년 연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인프라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이 통신선을 좀 깔 것이다. 5G 장비 좀 설치를 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도 나왔고 뉴스도 나왔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2022년도에 3에서 4GHz 대역의 5G 장비를 본격적으로 깔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게 5G가 지금 대역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3.5GHz대 3에서 4GHz대랑 28GHz대 그래서 지금 깔린 건 대부분 3.5죠. 아 이게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8GHz가 깔려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두 개의 특성을 따져보면 네. 3.5 그러니까 28GHz는 직진성이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합니다. 3기가나 3기가헤르츠대 영역보다 한 네. 두세 배 빠른데 대신 단점은 전파 음영이 생긴다라고요. 이게 앞으로만 가다 보니까 건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네.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생겨서 중계기를 더 많이 깔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이 큰 데는 28기가헤르츠를 깔아서 일단은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계기를 깐다거나 도심 같은 데 이제 3.5나 뭐 4GHz 영역대를 까는데 3.5GHz는 회전성이 좋아서 밑짓 단지에 유용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미국에 3에서 4GHz 때 대역에 5G 장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통신 장비는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있다 보니까 아마 국내 업체들이 좀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장비를 안 쓰면 이제 국내 장비의 의존도가 높아지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프라 설비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국가정보화 5개년 계획이 네. 발표가 되면서 5개 인터넷 사용자, 그다음에 5G 보급률, 그다음에 이커머스 거래액, 그다음에 제조업 매출 중 R&D 비용 비중, 그다음에 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 도나 이런 뭐 수찬성 이런 성급의 지자체 온라인 행정 허가 비중 이런 것과 관련된 정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 2020년도에 5G 보급률이 15%인데 네. 2025년까지 56%로 높이겠다라는 방안이 나오면서. 네. 또 5G 장비주들이 부각을 받을 것이다.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땅덩이가 크고 장비가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네. 이쪽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5G 장비주들이 네.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좋아질 수 있다보다는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렇게 좀 가겠습니다. 네. 네, 5G 장비 2022년 많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소차 쪽은 어떻게 됐어요? 좀 수소차?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걱정도 좀 크신 것 같더라고요. 수소 관련 네. 섹터들 전체가 조금 오늘 힘들었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사실 다 좋았는데 이쪽이 지금 거의 유일하게 좀 안 좋았잖아요. 수소 관련해서 뭐 두산 퓨얼셀, 뭐 상하프론테크 등이 이제 네. 대체 대장주로 네. 있던 친구들인데 역시 그 현대차의 그 제네시스 수소 모델 안 한다. 요게 이제 제일 크게 작용을 한 건가요? 네.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굉장히 빠르게 무언가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엊그저께는 이제 남양주 R&D 센터에서 엔진 부분 뭐 연구소 사업부 없앤다. 그리고 다 이제 전기차 쪽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러면서 관련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오늘은 오늘 나온 뉴스는 2025년도에 출시 예정이던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 뭐 이게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감사를 해본 결과 단가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성에 의문이 있다. 차값을 이제 계속 개발을 해서 지금 3세대 연료전지가 올해 개발이 됐거든요. 네. 올해 3세대 연료전지가 개발이 돼서 이제 크기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효율성도 좀 높이고 해서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격이 안 낮춰지다 보니까 네. 이걸 정말 계속 생산해가지고 효율을 맞출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수소차를 중단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상용차는 계속 가겠다라는 트럭이나 이런 것들 뭐 가야 되겠죠. 네, 계속 간다라는 거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쪽에 좀 자원을 집중하겠다.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실 상용차가 팔려봐야 얼마나 팔리겠어. 지금 다 이제 전기차는 승용차나 뭐 SUV 이런 시장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면서 수소와 관련된 업종들이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도요타도 그렇고 뭐 렉서스도 그렇고 기존의 수소 쪽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었던 회사들이 하나씩 이제 전기차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네. 도요타도 사실 전기차는 생각이 없다가 하이브리드로 하다가 우린 수소차 해가지고 뭐 그렇게 가겠어라고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전기차 뭐 공장 짓고 뭐 많이 생산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걸 보면 네. 수소 쪽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게 뭐 단기적인 조정이냐 수소 쪽에 아니면 뭐 힘들어지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한 15년? 20년 전쯤에 LCD와 PDP가 경쟁을 했었거든요. LCD와 PDP. 네. 기억 안 나시나요? 아, 나죠. 예전에 이제 PDP TV도 굉장히 막 크게 이렇게 고가였어요. 고가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둘 다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PDP도 쓰고 LCD도 쓰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한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LCD가 이제 완승을 했죠. 그렇죠. PDP는 아, 사라졌죠. 전기차 대 수소차의 그림을 LCD 대 PDP로 보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수소는 저는 전체적인 그 에너지 어떤 경제 차원에서 안 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건 동의해요. 그러니까 승용은 좀 힘들 것 같고 상용차. 네. 그러니까 현대차도 예전에 그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엑시언 만들어서 스위스에 수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소차가 강점인 게 일단 주행거리가 압도적으로 길고 맞죠. 그다음에 충전 속도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뭐 전기차 비교가 안 되니까. 네. 근데 트럭 운전하신 분들은 시간이 돈인데 이거 다 충전하다가 돈 버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화물도 이게 배터리를 실으면 되게 무겁기 때문에 네. 이쪽엔 강점이 있는데 문제는 수소는 이제 저도 좀 대중화까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프라 깔기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일단 인프라를 깔아야 되고 충전소를 깔아야 되고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는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괜찮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뭐 오늘 뭐 뉴스들을 보니까 수소가 진짜 친환경 에너지냐 친환경으로 만들기에 너무 힘들지 않느냐 뭐 그런 이제 뭐 원래 기존에 있던 논란들이 다 이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심리가 조금 안 좋아졌다. 네. 저는 이제 잠시 뒤로 밀렸으나 다시 잠시 헤어져 있는 거고 네, 우린 다시 만날 거야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시나요 혹시? 저요? 수소 쪽도? 수소? 수소 얘기는 하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소는 제가 아직 제대로 뭐 들어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때가 위기가 왔네요 진짜. 큰 위기가 왔네요. 네. 자 그리고 12월 소비자 나왔는데 짧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거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요. 네. 12월 한국은행에서 12월 소비자 동향 발표를 했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3.9, 전월 대비해서 3.7포인트나 하락을 했고요. 전 부분에서 마이너스였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소비자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모두 다 마이너스였고요.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떨어진 거는 소비 지출 전망입니다. 1.6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향후 경기 전망이 1포인트나 하락을 하면서 네. 지금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 하고 나서 12월 달에 다시 거리 두기 했잖아요. 이 영향이 소비 심리에 영향을 좀 크게 준 것 같고요. 소비주들에게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이게 또 계속된다라고 하면 네. 확진자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거리 두기 계속하면서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향후 경기에도 영향을 좀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비자 동향은 썩 좋진 않게 나온 지표를 오늘 하나 소개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대략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 결국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그 가끔 받았던 친구들이 오늘 다시 동시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모습 네. 좀 보였었고 좀 특징적으로 보자면 이제 5G 쪽이 조금 오늘 전에 이렇게 강자는 아니었는데 오늘 네. 좀 각광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오늘 시장을 좀 지배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박지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올해는 여기가 네. 오늘 시간이 마지막이죠. 네. 제가 목요일 날 휴가여서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1월 첫 주에 뵐까요?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